현 정부 이전까지 만 건 수준에 이르던 허위 구직 활동 적발 건수가 100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습니다. 2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만 300건 수준이던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문정부 들어서 100여 건으로 급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구직급여 지출액은 문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엔 11조 8,507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 지출의 최소한의 조건인 적극적 구직 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면서 지출 규모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이 정도의 적발 건수 감소는 현 정부 들어 폭증한 실업자의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